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산골짜기 나왔는데 이곳에 온 이유는요, 제가 오늘 굉장한 미끼를 하나 가져왔는데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또 그거 가지고 제가 오늘 유튜버 분들이랑 통발을 던져다가 오늘 한번 생물을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상렬이 형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이현형이야. 아, 진짜 정감 가는 두 형님이랑 왔습니다. 자, 근데 오늘 미끼가요, 어우야, 냄새 냄새 나죠. 오, 야, 이거 근데 진짜 커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대략 한 4에서 5자는 돼 보이죠? 5자는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내려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물 엄청 맑다, 여기. 아, 물이 푸르러요.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어, 밑도 벗고 들어가면 되네? 통발 3개 넣을 건데. 어, 우선은 미끼를 한번 보여주고, 아, 자르도록 할게요. 살았다. 오, 움직이는 것 같아, 진짜. 살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아로하나라는 건데, 아로하나. 그 유튜버 푸른상어님 아시나요? 아, 알죠. 푸른상어님께서 영상 촬영 도움 되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역광이에요, 역광이. 이야, 진짜 크죠? 아로하나? 네. 여러분, 이게 설명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이게 고대어거든요? 고대어 중에서도 또 중국에서 상품성이랑 관상용으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예요. 와, 하나 빼드릴게. 자, 이걸로 고대어들로 이거 실험한다고 하잖아요. 방탄 거 있잖아요. 아, 방탄 실험? 방탄 헬멧이랑 이런 거 실험할 때 이걸로. 아, 그거 같지 않아요? 기타 치는 거? 어, 피크네. 피크? 피크 이렇게. 중요한 거는 잘라야 돼요. 3등분을 했고, 지금 통발을 세 분이서 와서 하나씩 넣을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제일 어린 순으로 제가 먼저 넣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두! 머리 먼저 집어넣고. 아, 머리 내가 할라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바꿔. 아, 장난이야, 장난이에요, 장난. 네, 그러면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어디다 넣으면 돼요? 가장 깊은 쪽에. 아, 여기, 여기. 준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 자, 관심. 2점인데? 자, 이렇게 해서 통발을 하나 여기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들고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조심. 어, 입술 바로 하셨네요. 자, 이번에 이거 넣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다시. 왜요? 약간 어딨어? 잘 들어갔는데? 왜요? 더 멀리 던져요. 어, 나는 마음에 들었는데 형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니가 끄네. 아, 안 돼. 자, 두 번째 통발을 여기다 설치했는데, 와, 분위기 좋죠. 자, 이런. 너무 기대된다. 이런 장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장어. 저 그때 장어 입질 한번 받았어요. 아, 진짜로? 진짜 물고 확 들어갔거든요. 아, 저 아닌가? 참게 아니야? 참게가 확 들어가네요. 없어요, 그럼. 여긴 참게 없어요. 그럼 장어겠네. 이런 데 장어 살잖아요, 이런 게. 아, 구멍치기. 어, 여기 있다. 구멍 보면 또 내가 못 참거든. 뭐라도 넣어보고 싶어가지고. 싫어. 19분. 삐.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통발. 야, 진짜 사서 고생입니다. 이거 너무 깊은 산골 아니에요? 와, 나 진짜 군대 이후로 이렇게, 네, 깊은 산골은 처음 와보는 것 같아. 진짜 그렇죠. 어, 와, 군대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군 시절 생각나네. 와, 형님 5m가 뭐예요? 여기 한 10m 돼요. 아, 진짜 안 보이잖아요. 진짜 그 정도 돼 보이네. 어, 네. 바닥이 안 보이네. 아, 네, 이거 만지기 싫어서 안 하는데. 싫어요. 와, 형님이, 아, 형님이 있다. 그래서 네가 해야지. 어? 해야지, 니가. 오, 이런 모습 처음 봐요. 아, 이런 모습 되게 좋아하는데? 야, 이거! 아, 형님 맞아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투처? 자, 우선 이렇게 고대어를 깊은 산골짜기에 통발로 해서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넣어봤고, 내일 오전이나 오늘 밤 중에 한번 상황 봐서 찾으러 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통발을 설치한 지 거의 9일에서 10일 정도 지났거든요. 드디어 왔습니다. 다시 설치해놓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하루 만에 못 왔어요. 지금 통발이 저 끝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선은 고프로로 살짝 확인해보고 뺀다고 합니다.
빠졌네. 어, 걸었어요? 오. 자, 여러분들 진짜 뭐가 잡혔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와. 오, 오, 오. 잠깐만요. 오. 잠깐만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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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어, 있어. 있긴 있다. 어, 뭐가 많이 있긴 있다. 오, 가재, 가재. 가재 있어? 네. 저기는 가세기가 이만큼 들어가 있어요. 가재가 한 마리. 아, 얘 말랑말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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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말랑말랑. 아, 왜 자꾸 만져요? 자꾸 시키는 거. 아, 이러면 무는구나. 야,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가재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야, 꽝은 아니네. 어, 진짜 말랑말랑해요. 얘가 먹고 탈피를 했어요. 아, 이거 먹고. 네. 일단은 킵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다 살려주죠. 아. 아, 순질 있네, 근데. 아, 얘 가만히 있어도 물어요. 잠깐만요. 아. 아,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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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선은 현재 다슬기, 버들치, 가재 이렇게 잡혔어요, 여러분. 아, 그리고 이거는 아로하나인데 이 친구들도 먹이를 한 번에 씹거나 그러진 않고 확 들이켜서 삼켜버리는 습성이 있는데 이빨이 있긴 있습니다. 물고 뜯기도 하나 봐요. 오우, 눈 다 파먹었구만.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나왔거든요. 진짜 여기서 겁나 많이 나왔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던 포인트인데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애들이 이제 약간 동면? 가동면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오긴 하네요. 자, 두 번째 포인트 도착.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재미로 하는 겁니다. 그냥 나올까? 약간 이런 건데 저희가 이거를 뭐 잡아서 먹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미끄러워요. 아, 아. 가위가 뭐. 가위가. 아,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갑자기. 가위가위보. 아싸! 아, 제가 들어갈게요. 아니야, 아니야. 해요. 아, 자, 진짜요? 가위바위보. 아! 여러분, 제주의 법칙. 까망.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자. 좀 넘어주셔야지.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났는데? 지금... 과연! 아, 지금 아니다. 오버하지 마. 가서 봐. 가서. 오, 뭐야? 자, 아, 지금 한 마리 나왔어요? 한 마리. 아, 아, 아깝다. 아까 부르님, 네. 아까 꼬집혀봤는데 어떤지 한번 꼬집혀볼게요. 진짜 아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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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어떻게 떼? 네, 아까 잡아 당기셨잖아요. 아, 지금 안 됩니다. 이거 이게 간디도 막 숙주라서. 아. 지금 절대 안 돼요. 아, 물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물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물려도 안 되죠. 이제 빈스토마 걸렸어요. 아, 감염됐어. 네, 지금 두 번째 통발은 어, 가재 한 마리. 아, 진짜. 어, 진짜 아파, 진짜. 아, 두 번째 통발, 아, 진짜 없네. 아, 까비.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에는 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까지는 그냥 저냥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대박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마리수가 들어오길. 한 200마리 예상합니다. 200마리. 200마리. 세 번째. 아, 한번 올려볼까요? 올려봅시다. 오, 왕버치다, 왕버치, 왕버치. 왕버치. 오, 여기 보면요. 야, 우선 뺄게요. 아니, 열 먹은 것 같아. 이야. 진짜 크다. 왕버치. 황금색이야? 오, 이번에 가재 조그만 거 있는데 이것도 한번 손에 올려보실래요? 어, 내가 올려볼게. 자, 이번에는 이게 가재. 얼마나 크다고 이게? 우리 채니 아빠. 아, 얘 작다. 야, 물어봐. 물어봐. 아, 뭐야? 아파? 아파? 아프지? 아프지? 어휴, 피난다. 야, 피나, 피나, 피나. 야, 잘렸어, 잘렸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잡은 개체들 보면은 토종 민물가재 나왔고요. 와, 근데 진짜 아파요. 지금 계속 물려봤는데 계속 일부러 물린 건 아니고 물려봤는데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어, 그래도 사이즈가 꽤 커요. 이 정도면은 아, 어, 성체급이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 토종가재가 나왔고 여기 보면은 왕버치, 버들치인데 그냥 커서 왕버치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우리나라 뭐 1급수에서 뭐 2급수, 3급수까지 뭐 널리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자, 아무튼 이런 친구들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슬기가 통발이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다슬기가 들어왔어요. 뭐 이런 친구들은 크기가 작아서 법적으로 잡을 수 없을 뿐더러 금지치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다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무모하지만 겨울에 잡힐지 안 잡힐지도 몰랐던 이 통발에 고대어를 넣어서 통발을 던지니까 이 계곡통발, 깊은 산속에 계곡통발 던져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잡히네요. 자, 이 친구들 이제 풀어주실 거죠, 다? 네. 이제 안녕. 야, 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은 좋네요, 확실히. 힐링되네. 네, 잘 살아라.